모니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병처럼 보여가지고. 파이팅 넘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리에 피트를 붙였답니다. 잘 어울리나요? 이번에 좀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오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서 좀 많이 다행입니다. 민호공주와 사랑에 빠진다면?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인어공주는 물에만 있어야 되고,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가 인어공주라면 하체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탈색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는데 하루 만에 결정이 됐어요. 그냥 아 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해버렸죠. 저는 원래 블루블랙 컬러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득 베이지?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게요 하고 바로 가서 그냥 질러버렸어요. 일부러 수건으로 가린 사진만 써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밤 잘 안 보이는 그런, 사실 더 보여지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부끄러워서 못 올렸습니다. 컨셉이 맞고 다 맞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컨셉이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전에 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보여지는 게 있는데, 8월에 나오는 컴백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운동을 안 하다가 두 달 전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바다에서 미비를 찢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뭘 비교해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회사의 판단이죠. 회사의 판단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뉴비 때까지 몸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운동하던 멤버들은 계속 헬스장 갔을 때 방법을 알고 하니까 본인들이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헬스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나 혼자 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몸도 안 될 뿐더러 괜히 이상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번에 살짝 뮤비 컨셉을 멤버들은 다 알게 좀 있지만 저 좀 늘씬하고 뭐라 해야 되지? 슬렌더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뭐 불만 있으신가요? 를 이렇게 양쪽 눈에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랩을 하다 보니 케빈 자체가 과스하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글로스 하기엔 시간이 없었고 좀 어려웠습니다. 랩만 하기로. 제가 한번 표정을 그려볼게요. 귀엽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아서 이렇게 나뭇가지 꽂고 땅 따먹기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 나뭇가지 쓰러지면 이제 그 사람 지는 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놀이터 보니까 모래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모르겠죠?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 가서 이렇게 두더지 집 만들기 이렇게 손 이렇게 맞닿게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물 넣고 막 어릴 때 그러고 많이 놀았어. 지금은 진짜 학교 운동장이나 우주 다 잔디로 돼 있거나 이런 모래가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 이 모래였으면 더 이 스마트폰 세상보다 좀 더 재밌는 세상이 있다는 걸 좀 더 알 텐데 다시 옛날 그 2G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편하지만 너무 발달돼서 무서워요. 사실 편하지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못 돌아가니까 최대한 스마트한 걸로 쓰고 있긴 해요. 4시간 후면 저희는 공항으로 가야 돼요. 사실 그냥 짐도 하나도 안 싸가지고 빨리 씻고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짐 쌀 시간이 촉박할 걸 딱 알고 저는 핸드폰에 정리해놨어요. ENFJ답게. 솔직히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거기가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대요.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래도 멋있는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입술의 두께가 상관없이 입술 자체가 제가 더 이쁘기 때문에 립글로즈는 저에게 더 걸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진 천재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찍었어. 진짜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형이야. 보세요. 아 진짜 딱 더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 이거 보세요. 이거 혹시 뭔지 안다니까 형. 근데 또 주현이가 저를 엄청 잘 찍어줘. 제가 영호 형한테 찍어준 거 보여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누가 누굴 찍고 있는데 그 피자체가 누군데? 클로스란 노래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이거 내 곡이다 싶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립 광고가 들어오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포부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도 막 맞고 맨날 머리 만지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는 진짜 힐링버드로 이제 싹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누워서 레디를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수정을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갈 때 아니면 자기 전에 그 땡땡 립을 딱 바르고 자면 완벽하다. 더운 나라에 가니까 선크림
제가 얼마 전에 100자리를 샀어요.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아서 얼굴만큼은 이렇게 힌둥힌둥함을 보존하고 싶어서 챙겼고, 또 그리고 수영복, 물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영복을 챙겼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가 정해진 거여서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어제 끝났어요, 저는. 밖에 촬영 1차 끝났습니다! 네, 이번 거는 글리터 어워드이어서 이제 멤버들과 좀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포인트를 좀 주셨고, 또 메인이 선인장이도 여기 있습니다. 따가워요. 이게 8월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트리 보고 소원을 빌지 않고 이 선인장 보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특이한 컨셉도 많이 해봤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저희가 새벽부터 날아가야 되는데 열심히 오늘 촬영을 잘 마쳤으니까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유닛 조합을 끝냈습니다. 맞습니다. 클럽에 빌려서 대관을 해서 찍고 있는데 뻥 뚫려있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또 좋더라고요. 저희만 있으니까. 신선해요. 그래서 더 재밌게 맞아요.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그냥 동영상 찍듯이 알아서 놀아라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놀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번에 저희를 담당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서핑을 하고 다음에는 재밌게 놀면서 한잔 하고 파티 시간을 보내는, 한마디로 어떻게든 수작 부리는 세 명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치 클럽이어서 밑에가 모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색달랐고 네. 또 노래가 되게 좋았습니다. 있는 클럽 음악인데 다 약간 2010년 저랑 제이콥 형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라서 너무 신납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Give me everything tonight. For all we know, we might not get tomorrow. Let's do it tonight. 립글로스는 성인이 된 더보이즈, 여름 청량 섹시, 앙큼함. 노래 자체는 되게 시원시원하지만 뮤비를 보시면, 자켓도 보시면 섹시하고 매혹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직바에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좀 바이브가 프리하게 나오지 않았나. 오늘 촬영 되게 노는 것 같이 촬영하고 간만에 좀 신났습니다. 네, 밤인데도 좀 열기가 느껴지는 그런 촬영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예쁜 릴스나 틱톡 같은 거 찍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것도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아니 왜냐면 신발에 대해 찍어주세요. 신발을 제가 이런 이거 신었으면서 나보다 제가 원래 벗어볼까요? 벗어도 크겠지만 아니 벗어도 나보다 크겠지만 이건 아니잖아. 나도 왜냐면 해줄게. 시아르가우 비치클럽에서 이렇게 찍어봤는데 삐끗번쩍합니다. 심지어 저기 앞에 바로 바다가 있어요. 바다도 보이고 네, 깜짝 놀랐어. 조명도 굉장히 예쁘고 또 무엇보다 얼굴이 굉장히 예쁘죠.
키라키라.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영훈이 형이 이 신발 신으면서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신고 너랑 나랑 같이 찍게 되면 진짜 웃기겠다. 왜냐면 전 단화를 신었고 영훈이 형은 두꺼운 신발 신었어요. 제 키 큰 멤버인데 사실 불구하고. 이 옷에 이 신발이 어울리는 거 맞아요. 엄청 예뻐요. 맞아요. 네. 근데 설마 뭐 나 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런 분위기로 또 촬영한 건 처음이라서 재밌게 네. 촬영한 것 같고 시에르가오에서 이렇게 시에르가오예요? 시에르가오 다시 해보세요. 시에르가오에서 시에르가오요? 시에르야? 네. 네. 시에르가오에서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더보이즈에서 또 보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또 이번 앨범을 통해서 우리 더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망감부